이쁘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니, 이걸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세요? Hi, friends. 스리카, 프레나카. 안녕하세요, 프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저 같은 외국인 눈에 보이는 한국인만의 습관. 한국인한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외국인한테 좀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습관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보러 갈까요? 첫 번째 특징은요. 감탄사입니다. 태국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프레언니, 한국 드라마 보다가 한국인들이 이 소리 왜 내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왜 가래를 뱉어요? 저이 댓글 보고 빵 터졌어요. 왜냐? 저도 그때 돼야 느꼈거든요. 아, 맞다, 맞다. 한국인 이 소리를 자주 내는 거구나. 감탄을 할 때, 캬, 진짜 예쁘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니면 따뜻한 국물을 마실 때, 국물이 시원하다. 감탄사입니다, 태국 여러분. 근데 저도 한국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태국인 눈에서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저도 습관이 돼서 친구들이 저를 아재 성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프레 아저씨입니다. 프레 아저씨. 다음 특징은요, 한국인들은 좋은 소파를 냅두고 바닥에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특히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좋은 소파를 냅두고 소파 밑에 바로 있는 바닥에 앉아서 소파는 그냥 등 기대는 곳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거는 다른 외국인 채널에서도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다른 외국인 채널에서 말씀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보일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태국에는 보일러가 없어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은 나오는데, 바닥이 따뜻해지는 그런 보일러가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죠. 우리는 에어컨만 써요. 그래서 보일러, 히터 이런 거 아예 없어요, 태국에서. 그래서 태국인들은 집에 오는 손님이 많아서 소파에 자리가 없을 때, 그때 바닥에 앉습니다. 근데 한국인은 집에 혼자 있는데도 자리 엄청 많은 긴 소파를 냅두고 그냥 바닥에 앉잖아요. 제가 생각해내는 이 이유, 맞는지 안 맞는지 한국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다음 특징은요, 한국인들은 카드 결제할 때 사인을 대충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자기 카드를 훔쳤을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태국인들은 카드 결제할 때 사인하라고 하면 진짜 사인을 해요. 자기의 사인. 왜냐? 사인을 대충 하면 본인 사인 맞아요? 본인 카드 맞아요? 이거 뭐 어디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 카드 쓰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카드 결제할 때 사인이 귀찮을 만큼 카드를 너무너무너무 자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뭐 편의점에서 껌사 먹을 때도 카드를 긁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얼마 얼마 이상 하지 않으면 카드를 못 써요. 그래서 그때 현금 결제를 해야 됩니다. 뭐 물론 한국에서도 사인할 때 금액 제한이 있지만 카드를 너무 자주 쓰니까 사인을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사인하라고 하면 뭐 대충 선 하나 그리던지 아니면 점 하나 찍던지 그냥 그 사인 기계가 인식하게끔 그냥 막 대충 하잖아요. 그냥 한국분들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제하고 빨리빨리 사인하고 빨리빨리 카드 받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그 장소에 떠나고 빨리빨리 나도 다음 스케줄 가야지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너무 안전한 나라라서 그래요. 걱정할 필요 없이 사인 대충 해도
누가 훔쳐 쓰지 않으니까 안전하니까 한국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태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의심받습니다. 다음 특징은요, 한국에서 뭔가 유행이 되면 한국인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거. 예를 들면 최근에 MBTI 유행이 됐죠? 그러면 어디 가나 다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프라야 너 MBTI 뭐야? 너 MBTI 해봤어? 너 혹시 MBTI 결과 뭐야? 다 똑같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MBTI 안 해본 사람이 아싸가 되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낄 수가 없죠. 달고나 커피도 엄청 유행이 됐죠? 그러면 SNS 열자마자 다 똑같이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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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 커피 다 똑같죠. 아니면 최근에 눈이 많이 내렸죠? 그러면 눈오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SNS를 열리면 다 똑같이 눈오리 해봤다, 눈오리 판다, 눈오리, 눈오리 사진 다 이렇게 똑같이 올려요. 한국분들 보면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 패션! 한국인 패션도 다 비슷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옷가게에서 파는 옷들도 비슷한 옷들 팔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의 겨울 패션을 잘 모르고 하늘색 패딩 샀고 뭐 노란색 잠바를 샀는데, 어머나, 지하철에서 저 혼자 쨍한 색깔을 입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들 다 검은색 패딩, 다 똑같이 검은색 패딩, 롱 패딩 다 똑같이 입어요. 그러면 저 혼자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 한국은 뭔가 자기만의 단체 패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은요, 한국인의 밥 말아 먹는 습관. 특히 밥이랑 면이랑 같이 말아 먹는 태국인한테 신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라면 끓여 먹을 때 면을 다 먹고 남은 국물을 밥이랑 같이 말아 먹잖아요. 이거를 태국인이 들으면 약간 에? 라면에 밥? 저도 한국인 친구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고 저도 약간 저렇게 먹는다고? 라면에 밥? 조금 신선합니다. 근데 이런 국물 요리 말고도 닭갈비, 곱창볶음, 찜닭 뭐든 다 같이 먹는 메뉴 다 먹을 때쯤에 이모 여기 볶음밥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살짝 남은 국물이랑 밥이랑 이렇게 볶아 먹고 하는 필수 코스가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건 약간 이해는 안 하지만, 이런 뭐 닭갈비, 뭐 칼국수 이거는 저도 좋아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밥 말아 먹는 메뉴가 바로 봉추 찜닭에 노른지 볶음밥. 이거 최고입니다. 왜냐면 저는 누룽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바삭바삭한 누룽지 밥이랑 그 봉추찜닭에 찜닭 소스를 찍어 먹는 그 꿀 조합입니다. 태국분들 오면 꼭 이렇게 볶음밥까지 시켜주세요. 다음 특징은요, 한국인들은 공부를 집에서 안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공부한다든지 도서관, 독서실! 저 한국 처음 왔을 때 독서실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나가서 하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포에서 교환학생을 했잖아요. 근데 목포 호스트 엄마가 공부를 집에서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독서실 예약해 줄 테니까 독서실 가서 하라. 근데 저는 그때 독서실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문을 열고 진짜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너무 신기했어요. 태국에 독서실이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태국 구독자분들 위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개인 책상과 의자 따로따로 있고, 그리고 개인 커튼까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엄청 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진짜 한국 학생들 이렇게까지 한다고 공부를 위해서, 대단합니다. 태국 학생들은 집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저도 집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더니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안 된대요.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하면 더 집중이 잘 안 되지 않나요? 근데 한국인들은 카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공부도 카페에서 하고 과제도 카페에서 하고 업무도 카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카페는 24시간 여는 것도 신기하고 저도 이거 팩트를 몰랐는데 저희 하이프라 영상을 편집해주시는 팀장님이 계세요. 저희 사무실이 생기기 전에 저희 팀장님도 하이프라 영상을 카페에서 편집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 한국인들은 카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의 공간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은 카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공부를 집에서 안 한다는 거, 그냥 한국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태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스와디카!